본 실험은 변압기의 델타 및 Y 결성과 전류와 전압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. 사용 기기로는 공급 장치와 변압기, 교류 전류 전압계로 다음 보시는 화면은 첫 번째 측정을 위한 YY 결선이 된 상태입니다. 실험 방법은 YY 결선에 대한 교류 120V에 대한 예상 전압을 기록한 후 선간 전압이 교류 120V가 되도록 출력을 올리고 각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을 측정 기록합니다. 델타 델타 결선도 YY 결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합니다. 델타 Y 또는 Y 델타 결선은 회로 결선 후 도면상에 A점을 개방한 후 전압계를 연결하여 전압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단, 일반 3상 전압이 모두 같은 3상 전압을 갖지 않는 이유 또는 세 개의 변압기 차이에 따라 약간 전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후 실험은 기존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전압을 측정합니다.